우리들의 이 마음이 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주된 기능들은 보통 이제 분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는 대조하고 판결하고 분별하는 분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과 분별함으로써 현재를 잣대 짓고 판단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는 편견, 선입견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고집,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것과 비슷한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떠올리고 생각들을 떠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한다 이겁니다. 보통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그 뇌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뇌에서도 이제 그 뇌과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뇌라는 것이 아주 검색 기능이 뛰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우리 뇌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신경 접속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평생 만들 수 있는 어떤 신경 접속의 개수가 이 0, 동그라미 0이 600만 개나 붙을 정도로 많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때 아주 그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이 신경 접속이라는 게 이제 탁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양의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형성이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경험들의 어떤 그 신경 접속의 회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곳에서 어떤 한 가지 경험을 할때그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 정보 속에서 한 가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색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잡혀 있는 내 검색망에 잡혔던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 짓고 이 현재가 현재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 이럽니다.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중에 사람은 한 2천 개 정도만을 인식할 뿐이다. 그러니까 1초에 한 4천억 비트 가운데 2천 개만 인식하니까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정보 하나를 인식할 때 뇌의 뒤쪽에서는 200만 개의 정보가 그냥 검색해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정보가 200만 개가 떠올랐다가 그 중에 하나만 탁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삭 처리가 되고 그냥 없어지고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아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그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그 RAS라는 것이 있어서 뇌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어떤 입력 내용들을 거르는 여과장치 같은 구실을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엄청난 그 정보들을 분류하고 걸으면서 기존의 뇌에 축적되어 있던 정보와 비슷한 연관 정보를 검색해서 비교 대조하고 판단 분별하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잠을 잘 때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타나거나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이렇게 기찻길이었는데 기차가 아무리 뭐 빵빵하면서 지나가도 기차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기차 소리가 울리는지 모르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모처럼 그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도대체가 사람이 잘 수가 없다고 이 기차 소리 때 잘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기차 소리가 들리긴 들렸었나 할 정도로 저희는 전혀 무감각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차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그 소리 깨지를 않습니다. 절대 기차 소리 깨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거나 기차 소리가 들리거나 뭐 술 취한 취객 소리가 들리거나 그 어떤 집 밖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깨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잠자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이름을 살짝 조만하게 불러요. 누구야 하고 이름만 살짝 불러도 갑자기 정신하고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아무리 막 그냥 자동차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도 끄떡없이 잠을 자다가 아기가 응애하는 한 소리에 그냥 바로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엄청난 그
정보들이 엄청난 것들이 입력되어 있지만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가 탁 받아들이는 것만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는 우는 소리에 대해서는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바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 어떤 우리가 이 신경망에서 내가 거르겠다고 계획했던 것들은 전혀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어떤 이 그 뇌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사실 우리는 어떤 외부의 상황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그것과 어떤 그 필요한 것들 내 과거와 연관된 것들을 바로바로 선택해서 그 과거의 무수한 정보들 가운데 비슷한 것만 골라냄으로써 그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경험과 가공하고 비교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누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누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 순수하게 경험하고 있느냐 순수하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매 순간순간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그 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새로운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과거와 끼워 맞추고 과거와 걸러서 해석하는 데 아주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갔던 과거의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선택해내므로써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아주 익숙한 어떤 것으로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뒤덮어버린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내는 우리 매 순간순간 느끼는 모든 경험은 전혀 새로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매번 매주 일요일날 법회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한 10년 넘게 매번 일요일마다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법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번의 법회는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와 이번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안에서 그 생각이 다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전혀 새로운 겁니다. 아주 그 천진난만한 아주 그 순수한 과거와 어떤 연동시킬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전혀 새롭게 하지 않고 아주 익숙하게 과거에 의해서 걸러짐으로써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써 사실은 그것이 이미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현실을 경험하더라도 아 이건 내 옛날에 과거에 경험했던 거야. 이건 내가 이미 아는 거야. 이런 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때요? 그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아는 경험을 다시 애써서 경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뭔가 신기하니까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주 신기하게 새롭게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공부했다. 혹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아 법사님 오늘 내가 다 아는 거 얘기하는구나. 막 다 아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어떠냐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선생님이 다 아는 거를 얘기하면 학원에서 다 공부했던 거 두 번 세 번 반복한다 싶을 때는 거기에 주의 집중을 안 하죠. 주의 깊게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그것은 아주 따분한 것이 되고 어떤 좀 심심하고 또 졸립고 뭔가 좀 그 좀 나태한 마음이 이제 들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새롭고 생생한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을 대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매 순간순간의 현재 상황, 이 현실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그래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뭔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것을 경험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아주 새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내가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배울 때 아주 신기하고 새롭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는 것처럼 오직 지금 그 순간에 딱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라는 착각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오직 모를 뿐 하는 것도 매 순간순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경험했다. 다 아는 것이다. 과거에 익숙히 배워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있는 한 그 현실의 경험은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어떤 과거와 동일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과거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 한 번 흘러간 강물에는, 한 번 목욕한 강물에는 두 번 다시 목욕할 수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 번 흘러간 물은 지금 그 강물에 똑같이 내가 목욕하고 내일도 그곳에 가서 목욕했다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강물은 결코 아니잖아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강물에 목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전혀 새로운 것들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도 과거의 경험으로서 덮어버리기 쉽다. 이제 제가 한 2, 3일 막 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이 우리 저 요 보살님께 이 수지침을 몇 대 맞고 그랬는데요. 저는 저 어릴 적에 저희 그 외할머님께서 그 아주 침할머니 이래가지고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주 그 침을 얼마나 잘 놓으시는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유명한 침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께서 침을 막 주사바늘이 엄청 큰 침을 가지고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찔러버리십니다. 근데다가 아주 긴 장침을 가지고 막 온갖 막 머리에까지 막 내리누르질 않나, 아니면 굵직굵직한 침을 가지고 그냥 사방을 막 갖다 찌르는데 이거는 막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지경으로 갖다 찔러버립니다. 근데 그 어릴 적에, 워낙 어렸을 적 기억에 어머님이 그냥 옆에서 무조건 맞으라고 확 붙잡아놓고 그냥 갖다가 박아놓으니까 저는 그 기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었는지 침하는 소리만 들리면 하여간 저는 무조건 안 맞는다. 그래서 야, 나중에 이제 여기 나중에 출가한 다음에도 어떤 분들이 아, 그 침 한번 맞으시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고 난 절대 침 안 맞는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투영해서 현재를 이렇게 걸러서 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를 들면 침을 한번 맞고 전혀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 아주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내 과거로 인해서 걸러서 해석함으로써 탁 차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침을 탁 놔주셨는데 그걸 딱 맞으면서 아 그렇구나, 뭔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내가 탁 막고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과거에 내가 걸러졌던 것 그대로만 투영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현실에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저 말도 몇 번 했는데요. 밀라레빠가 그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은 성취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깨달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니,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게 살아갔을 경우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갔을 경우에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삶이 아주 진보하고 삶이 아주 익숙하고 아주 나태해지고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볼 때 나는 그 새로운 곳에 완전히 나를 활짝 열어두게 되고 아주 그 새로운 눈빛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아주 활짝 나라는 존재가 열려있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있게 되고 아주 그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내가 탁 주의 집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탁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이렇게 그 진부한 것 속에서 이렇게 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라는 것을 갈 때 뭐 미리 계획 짜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 뒤져보고 요즘에 구글에서 뭐 뒤져보고 동영상까지 봐보고 그러고 계획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꼭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전혀 새로운 것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새로운 속으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새롭게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완전히 나라는 존재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주 새로운 그 경험이 돼요. 아까 그 뇌에서 말한다면 뇌의 그 신경회로가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가 아주 새롭게 이렇게 나는데, 아주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운전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운전을 배운다 할 때, 처음에 운전 배울 때 그 느낌이 어떤가 하면 아주 그 깨어있습니다. 운전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주변 상황 여건에 탁 활짝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주의 깊게 돼요. 주의 깊고 집중하면서 또 아주 막 되게 새롭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연습하고 조금 연습해서 뭐 하나를 더 알게 되고, 아, 주차를 오늘은 성공했고, 오늘은 내가 고속도로를 처음 탔고, 이럴 때마다 새롭게 새롭게 뭔가 새롭게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그 이제 새로운 그 기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아주 생소한 것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익숙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의 뉴런도 새롭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신경 접속이 자꾸 늘어날 뿐더러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전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아주 주의 깊게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 되면 어떠냐면 운전하는 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이게 그냥 주의 깊게 운전하지도 않고 되게 나태하고 운전하면서 잠도 자고 긴장을 확 풀게 되죠. 그리고 야, 이 운전은 나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하는 나태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완전 초짜보다 사고 날 우려도 더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 새로운 것을 향해서 아주 활짝 열려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된다. 이 어르신들이 보면, 야, 지금에 와서 무슨 컴퓨터를 배우냐. 지금에 와서 무슨 운전면허를 따느냐. 저희 그 아버님께서, 부친께서 평생 그 자동차 없이 사시고, 운전면허도 없으셨고, 평생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차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차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아버님 그 하시는 그 회사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차를 못하시니 그렇다고 이렇게 그렇게 큰 회사라 이렇게 뭐 기사를 쓸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다 보니까 아버님이 회사를 운전을 이게 저 운전을 못하니까 전혀 차는 생각조차를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60이 한참 넘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를 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 당신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난 어렸을 때 초등학교조차 나와보지 못해서 글자도 잘 모른다. 내가 그냥 독학해서 신문 대충 보는 거지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시험이라는 걸 봐본 적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게 운전면허를 또 못 본 것도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그냥 한 생각 확 바꾸셔가지고는 내가 시험을 보겠다. 공부를 해서 내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그 저희 형제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버님이 뭔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는 게 저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당신이 정말 새로운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남들처럼 막 열심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새롭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하면서도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다가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뭐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보니까 좀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정말 막 새로운 기쁨으로 나날이 새로운 기쁨으로 운전면허 공부를 하셨는데 아따 더 신기한 것은 야 우리 전부 다 그 시험 보는 날 막 긴장을 했거든요. 아버님이 그 시험 탁 떨어져가지고 오면 야 얼마나 좌절하실까 얼마나 정말 인생에 정말 쓴맛을 보시고 참 괴로워하실까 우리가 이 자식들이 다들 막 큰 걱정을 했는데 야, 이 첫 번째 시험에 그냥 탁 붙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이 첫 번째 시험에 딱 붙어버리기 1년 전 이제 제가 그 면허 시험 봤단 말입니다. 대학 다닐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냐면 대학생 야 면허 그걸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잠깐 보면 다 붙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보러 그냥 한 시간 전에 그냥 한번 보고 가면 붙는 거지. 그냥 공부 안 해도 붙는다던데. 이 생각만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죠, 저는. 그 전혀 공부 안 하다가 시험 보러 딱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가 시험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더 긴장을 하시면서 야, 저 내가 참 저렇게 믿는데 아들내미도 떨어졌는데 이제 대학도 가고 저 공부하는 아들이 떨어졌는데 내가 붙을 수 있겠나 막 걱정이 되시니까 막 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에 그냥 탁 붙고 나서는 지금까지, 야, 너도 내가 못한 시험을 내가 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저만 보면 아주 당당하게, 아들도 못한 시험에 내가 첫 번째로 붙었다. 그래서, 맞다고.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막 그냥 너무 행복하셔서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즐거움이에요. 이제 기쁨이세요. 아버님 어디 가더라도 하, 내가 나이 몇 살에 면허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뭡니까 운전 이제 실습하는 것도 처음부터 오셨어요. 그 얘기가 그냥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즐거운 아주 이렇게 안주거리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에 도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오래 하시던 그 일을 토건업을 하셨는데 그 토건업을 이 주로 일을 직접 노가다라고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 그만둬야지 하시다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확 뜨고 나니까 어느 순간 딱 가족들을 부르고서는 나 이제 이 일 그만하겠다. 그리고 농부가 되겠다.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업체를 한꺼번에 확 정리를 하시고 나서는 이만한 그 텃밭을 이제 가꾸시면서 농사 일을 하시는데요. 아주 그냥 저희 아버님 그 자랑이지만 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시는지 그 밭에 그 인근에 그 어떤 그 막 10년, 20년, 30년, 50년 농사 지으신 분들도 도저히 그 따라갈 수 없는 뭘 해도 그냥 아버님 손만 거치면 모든 것이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을 몇 권 사드려서 이렇게 뭐 유기농 관련된 것, 또 나무 관련된 것, 식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라고 좀 갖다 드렸더니 그것을 그 나이 때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셔서 저희 집에 가면요. 정말 뭐랄까 아주 탐나는 집입니다. 그 이렇게 지배한 채 있고 그 이 주변에 이렇게 밭이 좀 있으면서 그 주변 밭 주변으로요. 온갖 약초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약초들이 곳곳에 그냥 천지에 널려 있고요. 온갖 신기한 어떤 식물들, 꽃들, 다양한 것들이 막 그냥 아름답게 피어 있거든요.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신기하시고 재밌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젊어지세요. 아주 막 너무 새로워지시고 그러니까 삶에 뭔가 모를 이 아주 막 그냥 새로움이 막 깃드시고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아버님 그 불같은 성격 아주 뭐 화 잘 내고 불같은 성격이 많이 자연을 닮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좀 더 깨어있게 되고 좀 더 아주 새로운 어떤 것을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직장 또는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사귐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사귐, 상황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존의 어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 10년, 20년만 넘게 다녀도 한 20년만 넘게 다니면 이 직장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특기 아니면 내가 잘하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 아니면 절대 딴 것은 못한다라고 탁 결정지어 놓습니다. 내 안에서 익숙한 것에만 매달려 있으려고 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것에 눈뜨질 못한다. 이게 제가 이렇게 TV를 한 번씩 보면요. 야, 정말 TV를 보면서 정말 배울 점들, 물론 이제 TV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이래 볼 필요는 없겠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지난번에 컴퓨터 바이러스 그 안철수? 예, 그 양반이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 거기 보니까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것이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전혀 기존에 누구나 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누구나 다 그것이 안정적이라서 도저히 뿌리치고 나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뿌리치고 나가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사라는 거 아주 안정적인 직업에 대해서 탁 뿌리치고 이 미래가 불확실한 컴퓨터 바이러스 뭐 이것을 잡는 그런 회사로 새롭게 시작을 했었고 또 그것을 하다가 그것이 아주 엄청난 그 성장 반열에 올랐을 때 그것을 그만두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유학의 길에 오르기도 했고 또 지금 돌아와서 또 새로운 어떤 뭐 교수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길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를 열어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 자체나 우리 아주 그 모든 생각 정신 자체가 깨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익숙한 것에 북박혀 있고 집착해 있고 어떤 그 고정된 것, 익숙한 것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의 정신은 결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북박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는 것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 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 어떤 그 깨달음의 길, 각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의 성숙과 진보를 가져오도록 안내해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야, 나도 혼자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또 야, 전혀 다른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보고 싶은데, 혹은 야, 내 이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들을 이제 20, 20살, 25살쯤 이게 대학교 졸업시키고 출가를 시켰어요, 이제. 그때 돼 가지고 이제 그 가정 주부분들 한 10년, 20년을 아이한테만 올인해 가지고 살던 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공허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내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자식한테 시간을 다 그냥 허비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사회는 이렇게 새롭게 뭔가 발전하고 있는데, 또 내 남편은 뭔가 그냥 그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또 직장 가진 내 친구들은 뭔가 모르게 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만 사회에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떤 하나의 어떤 생명을 잘 돌본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 일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우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나가서만 일을 해야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건 전혀 저는 뭐 이게 제 사견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뭔가 내 삶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삶을 한번 되찾고 싶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떤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뭔가 나도 세상에 새롭게 드러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미리부터 좌절해 버립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있을까? 이 좌절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뭔가 새롭게 무언가를 죽을 때까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죠. 이를테면 어떤 불우들을 위해서 불우 돕기에 동참을 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어떤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사회복지단체 같은 곳에 가서 새로운 어떤 도움을 주고, 또 내가 그때 가서 무언가를 또 새롭게 배우는 것, 이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물론 나는 그냥 집에서 여유 있게 살면서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책도 보고 싶은 거 보면서 그냥 삶을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뭔가가 응축된 게 있다. 이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저질러서 해보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어떤 떨어짐, 어떤 각성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삶의 새로움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되기만 하느냐, 뭔가 새로운 직장을 바꿔야지만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매번 새로운 것만을 해야지만 좋은 것이냐? 물론 그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버금가는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으뜸가는 일은 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매 순간 반복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장, 내가 매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매번 만나고 있는 그 나의 가족, 그 사람들이 전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번 반복해서 하는 그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매번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행생활이 전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매일날 똑같은 것이 되면 안 된다. 일상적인 것이 비범해질 수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것이 익숙한 것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삶이 나날이 반복된 진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으로서, 어떤 미지의 어떤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아주 전혀 새로운 겁니다.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 우주에는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똑같은 일의 반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의 반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생 숨을 쉬지만 동일한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은 호흡이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이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죠. 결코 동일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어제 가고 그저께 갔고 하던 그 직장 생활이 동일한 직장은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동일한 직장에서의 동일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보살님들 매번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평생 밥을 하시겠지만 밥하는 것이 매번 하는 그냥 아주 익숙한 어떤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순간을 전혀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잘 안다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 그 교만심을 버려야 된다. 매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경험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이고 내가 모르는 그런 경험인 것이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아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아는 경험을 뭐하러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날이 똑같고 나날이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이 상당히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만 사실은 잠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과거에 기반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 기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뇌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뇌는 그 특정 부분에 어떤 각각의 기능이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영구히 망가지면 결국 극복할 수 없다. 뇌의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면 그것은 극복이 안 된다. 이렇게 기존에는 그 기존 과학에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뇌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뇌졸중으로 운동신경이 모두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단한 노력으로 이를 완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손상된 뇌는 그대로 손상된 채로 있지만 그 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또 다른 옆에 있는 뇌가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뇌의 이 부분은 이 일만을 하고 저 부분은 저 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대신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부분이 변화돼서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대신 처리해준다. 어떤 이런 게 어떤 뇌 가소성의 것인데요. 이것처럼 그 뇌라는 것이 아주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언제나 그 이제 새로운 신경 접속 회로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 이 신경도 뇌도 이거 노화가 되니까 뇌도 이제 더 이상 써먹을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자꾸 까먹게 된다. 늙어가면 공부하는 것도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스스로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야 이거 배워봐야 언제 써먹겠어? 곧 죽을 텐데 뭘 써먹을 수 있겠어? 그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접촉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자꾸 이렇게 전혀 새로운 어떤 신경 접속 회로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존 뇌의 접속 회로에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만 거기에 이렇게 의지했으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새로운 것이 새롭게 개발되는 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게 됐을 때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신공 접속 회로가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그 새로운 어떤 영감이 떠올랐거나 어떤 전혀 어떤 새로운 어떤 진리 같은 것을 깨달았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떤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통찰력에 깜짝 놀래서 막 그냥 소름이 끼치고 아주 몸이 그냥 떨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해서 막 그냥 막 예민하게 집중이 되었다. 그럴 때 뭔가 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것이 바로 뇌에서 새로운 신경 접속 회로가 형성된다는 어떤 반증이라 그럽니다. 저 또한 이를테면 어떤 그 책을 읽을 때 매번 반복되든 똑같은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집중도가 높지 않다가도
전혀 새로운 그 내용을 읽게 되면요. 막 제가 그 책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막 집중이 되어서 그냥 막 그 어디를 가도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그냥 예민하게 그것에 딱 집중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 전혀 새롭게 우리가 인식할 때 전혀 다른 이게 쉽게 말해 내가 깨어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아주 재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것, 진부한 것 속에 익숙해 있기를 좋아해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확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이치와는 뇌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파괴시키고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 새로운 것을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그걸 별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어떤 진보의 가능성을 우리가 말살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00만 개 이상 되는 정보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뇌가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중 사람은 2천 개를 인식한다. 그럼 2천 개를 한 가지로 놓고 봤을 때 200만 개의 정보 가운데 하나 선택한다 이 말인데 무슨 말인 거 아니? 제가 어떤 하나의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봤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설법을 듣는 경험이라거나 모든 어떤 한 가지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딱 한과 동시에 제가 오늘 이 설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많은 분들 중에는 아 법사님 설법하는 내용이 보니까 좀 비슷비슷합니다 어째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받고 하고 저렇게 받고 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좀 별로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그 과거의 기억들과 이렇게 기억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던 얘기, 아, 그 얘기랑 오늘 얘기 비슷하네.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한 가지 경험을 할 때 과거에 수많은 비슷한 것들을 1차적으로 다 거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수많은 것을 거르고 그 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를 딱 걸러서 그 생각에 팍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과 연관된 기억은 떠오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연관된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하나가 떠오르는 데 있어서는 수백만 가지 비슷한 것이 1차적으로 탁 검색이 되었다가 그 중에 또 몇 개가 검색되고 그 중에 하나로 탁 축소돼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글이나 네이버가 이 검색을 해주잖아요. 하나 딱 치면 몇 초 안에 그냥 쫙쫙해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검색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뇌의 검색의 이 한계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그것은 검색에 그냥 아무것도 못 미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우리의 어떤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엄청난 정보를 검색하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 뇌는 어마어마한 그 정보 검색의 힘이 있다. 그런데 이 200만 개 가까이 비슷한 정보 가운데 하나만을 검색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에 익숙해 있으면 항상 그 하나만을 검색합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검색해내지 않고 동일한 것만을 검색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그 침 맞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와서 보살님 제가 이거 침을 좀 놓을 줄 아는데 침을 한번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떤 거 검색하냐면 옛날에 할머니한테 크게 맞아서 아픈 것을 검색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이것을 검색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차단되고 항상 아닙니다라는 그 한계의 정보만 딱 검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는 배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 불교 신자에게 야, 우리 한번 천주교 성당에 한번 가보자. 그럼 우리는 엄청난 그 정보를 막 검색해가지고 안 가. 나는 절에 갈 거야. 안 가. 딱 닫아버립니다. 야 성경 한번 공부해보자. 안 해. 딱 닫아버립니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고집이 심하고 과거에 고집해 있는, 집착해 있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안 해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완전 차단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 아주 그 급진적인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한테
전혀 다른 가르침을 공부해 보려면 절대 이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다른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고집이 크면 클수록 그것만을 딱 고집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차단돼 버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패턴의 하나만을 검색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는 컴퓨터 관련된 직업에 직장에 종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컴퓨터 관련된 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야 너 어디 이 일 한번 해봐라 저 일 한번 해봐라 아무 일이 주어져도 내 마음 안에 컴퓨터 관련된 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함과 동시에 다른 가능성은 다 없어지고 만다.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부쑥 나타나서는 나한테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딱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과거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 나에게 욕했다라는 한 가지 정보를 딱 검색해내므로써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한 가지 정보로서 반응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도 뻥 차버리고 가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항상 한 가지 정보만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그 한 가지 정도만을 선택하는 데 익숙해 있는 그것이 뭐를 초래하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0만 개의 정보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199만 9,999개의 서로 다른 수많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채 항상 똑같은 하나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는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항상 같은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정한 패턴, 익숙해 있는 패턴인데요. 이를테면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 어떤 긍정적인 좋은 신념이랄까요? 긍정적인 신념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 그 1999만 9,909개 가운데 내가 긍정적인 신념, 좋은 신념의 가능성의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도 뭔가 동일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졌을 때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의 200만 개 가까이 되는 그 가능성 가운데 좋은 신념으로 이끌어지는 어떤 것들 몇 가지 정보를 딱딱 선택해서 채택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념이 좀 부정적이고 항상 인생을 사는 어떤 뭐랄까 그 관념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좀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 나쁜 생각에 익숙한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200만 개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정보 가운데 나쁜 하나의 정보를 기가 막히게도 선택해낸다. 그는 저절로 그냥 우리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내 신념이 어떻게 굳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념을 선택해낼 수도 있고 나쁜 신념을 선택해낼 수도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좋은 신념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신념이나 나쁜 신념으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선악이고 선악의 과보를 가져오긴 할지언정 즉 천상세계로 가거나 지옥세계로 가는 과보를 가져오긴 할지언정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더 깊은 차원의 진리로 가지는 못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좋은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의지로 선택하거나 나쁜 신념을 어떤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분별을 과거에서부터 오는 좋고 나쁜 모든 분별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완전히 모아버리고 어떤 한 가지 가능성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나를 열어두는 겁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향해서 나를 완전히 열어두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가능성이 열리냐면 그 19,990 이 어마어마한 그 200만 개 가까이 되는 그 가능성 가운데 이 우주 법계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영적인 깨어남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고자 했던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나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아주 치밀한 우주법계의 계획에 입각한 바로 그 일을 나에게 던져준다. 다시 말해 진리의 몫의 일,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떤 게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의 진리라는 것은
겉에 눈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쁜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좋고 좋게 나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설령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과거에 익숙하던 것에서 넘어가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매 순간순간의 경험을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접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200만 개 가운데 엄청난 새로운 것들 가운데 전혀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우주 법계에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는 것에 내가 그 흐름을 타게 될 수가 있다. 내 선택이 아니라 우주 법계의 선택, 법신 부처님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책을 볼 때요, 과거에는 내가 눈에 들어오는 책만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책, 내가 관심 가는 책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는 그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계통만 나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게 놓아버리려고 마음을 내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것에 눈이 가게 되고 시선이 가게 된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전혀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진다. 근데 그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열겠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지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절로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불성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나에게 그 책들과 인연되게 만들어주고 이를테면 이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라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과 내가 인연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저는 어떤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살펴서 봐야지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우주법계가 나를 향해서 이 우주법계의 그 엄청난 불성의 에너지가 내 존재 위에 춤을 출 수 있도록 나를 그저 허용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만 들어오도록 하고 이만큼은 거부하도록 시스템을 내가 딱딱 좋고 나쁜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향해 완전히 열어두게 되면 그 엄청난 정보 가운데 정말 우주법계의 생각에 있어서 그 우주법계의 계획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을 정확히 가져다 준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좋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엄청난 가능성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써 나의 영적인 진보가 그만큼 느려지고 나의 윤회의 그 세월은 더 멀고 멀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과거를 불러들여서 현재를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순간의 경험이라는 이 새로운 경험을 과거의 경험으로서 퇴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 모든 경험을 아주 순수하게 티 없이 받아들이되 걸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을 따져서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경험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모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나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또 자각되고 수용되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분별 없이 순수하게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이렇게 수용되면서 천진난만하게 아주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아주 그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경험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업장이 녹지 않은 채로 똑같은 업장이 반복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업장이 녹지 않으면 같은 업장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사기의 업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계속 거짓말 하게 돼요. 그게 업습이 되어가지고 뭔가 한 가지 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뭔가 업장이 소멸되려고 한다면 익숙한 것, 습에 입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전혀 새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전혀 새로운 가능성에 나를 열어둘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전혀 새로운 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요 업장이 소멸되는 삶이 된다. 그것 자체가 받아들이고 사는 삶 자체가 업장이 소멸되고 내가 내면적으로 정화가 되고 또 내가 진리로 나아가는 삶을 저절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업장을 녹이는 삶이 되고 나를 성숙시키고 진일보시키며 깨어나게 하는 삶이 되고 그런다. 그래서 이 삶이란 자체는 언제나 그 신비롭고 아주 영적이며 부처님이 자비로움으로써 진리로서 이끌어가는 그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분별함으로써 그 아주 신비로운 부처님의 일이 나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 그 새로운 어떤 신비로운 삶을 사시고 또 아주 익숙한 곳으로서 그곳에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매 순간순간의 삶이 아주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새롭게 매 순간을 살아야 된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밥맛을 음미하더라도 그냥 익숙하게 밥을 먹게 되면 어제 먹었던 밥이니까 밥맛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만났을 때 새로운 것을 보면 이렇게 신기한 마음으로 의식을 집중해서 먹게 되잖아요. 맛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맛일까? 하고 음미하며 먹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다. 음미하면서 충분히 느끼면서 충분히 경험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이게 밥을 그냥 먹을 때와 느끼면서 밥을 먹을 때 맛이 전혀 다르거든요. 밥 하나를 씹을 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 잡곡밥을 먹을 때 잡곡이 하나하나 섞였을 때 그 잡곡을 하나하나 씹어 먹을 때의 그 느낌 하나하나가 아주 새롭고 색다르다. 자연 그대로의 독특한 맛과 향을 하나하나 그대로 고스란히 음미하고 느낄 수 있고 그럴 때 전혀 새로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TV에서 봤다는 그 의사분은 그 현미를 생쌀 현미를 그냥 씹어 먹습니다. 그럼 뭐 간장에 뭐 야채 같은 것도 된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요. 아무것도 안 찍어 먹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물었더니 그 사람 대답이 모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데 뭘 찍어 먹고 하면은 사실 그 찍어 먹는 그 맛으로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그 맛이 돼버리고 그냥 만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와서 완전한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하나 먹는 것조차 새로운 경험으로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 오고 가는 그 길이 똑같은 걸음걸이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의 삶이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그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깨어나는